안녕하세요, 순시아입니다. 몬스테라가 얼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몬스테라 세입이 너무 안 난다. 얼음인 식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얼음을 땡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겨울일 때 얼음인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햇빛도 일조량도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식물들은 동면을 하는 식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열대의 관엽 같은 몬스테라 같은 식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새 잎이 잘 나오지 않고 잎이 작아지거나 이런 찐잎이 사라지고 하트잎이 나오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최소한 800룩스 이상의 광보상점을 넘어야지 이 친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빛이 800룩스 이상의 빛이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온도가 20도 이상의 실내에서 빛을 4시간 이상 받아야지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빛, 온도, 그리고 물, 그리고 마지막에 비료까지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몬스테라가 이렇게 예쁜 새잎을 내게 됩니다. 몬스테라 같은 종류들은 새잎이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고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대 관엽을 키우는 것도 있는데 새순이 나올 때만큼 기쁠 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온습도계 여러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온습도계를 이 몬스테라 앞에다가 두시고 체크해 주세요. 온도가 20도 이하라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성장을 멈출 거고 동면에 들어갈 거예요. 잠을 자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따뜻해지면 다시 생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을 주게 되면은 과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온도가 20도 이상의 빛이 4시간 이상 800룩스 이상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는 물이 모자랄 경우에는 또 생장을 하지 않죠. 제 친구들 몬스테라가 너무 안 큰다라는 친구들의 화분 사진 좀 보여줘 라고 하면은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보통은 이제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과습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물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제가 키웠던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과습이 왔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흙이 약간 촉촉해야지 이 친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흙을 말려서 키우시는 분들은 새잎을 자주 보시기 힘들 수 있어요. 흙이 어느 정도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으시면 가장 좋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게 촉촉할 정도로 너무 질퍽하지 않게 물을 주시면 충분히 주셔야지 새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화분 이렇게 위에서 물을 많이 주실 텐데요. 위에서 물을 주시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그 다음에 다시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흙이 오래되게 되면은 물이 그냥 스며들고 머금지 못하고 바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물을 주더라도 그 물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너무 물이 빨리 빠진다 싶으면은 분갈이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뿌리가 꽉 차서 이제 흙이 다 유실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분갈이를 한번 하고 흙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상태의 흙에서 물을 충분히 주셔야지 빛과 온도 그리고 물까지 충족이 되면은 몬스테라는 당연히 새잎을 한 달에 한 장 이상 정도는 내게 돼요. 겨울에는 그거보다는 적게 나오는 몬스테라가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 몬스테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잎이 나와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분들한테 이제 몬스테라 없으시면은 하나씩 잘라서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몬스테라 한 장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가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장만 수경재배 해놔도 굉장히 예쁜 식물이라서 식물 초보분들도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 제가 선물용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장 정도는 나와줘야지 얘가 이제 밥값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 입 여기 가운데 뽕뽕 뚫리는 콧구멍 구멍은 아직까지 없어요. 계속 잘라가지고 그래도 계속 한 달에 한 장 정도는 내주고 있어서 고마운 식물인데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온도와 물, 햇빛, 그리고 흙에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있어야지 새 잎을 낼 수가 있고 얼음을 땡시킬 수가 있어요. 몬스테라 잎이 작아지는 경우는요, 햇빛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온도가 낮았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열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열이 너무 낮아지거나 열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식물들이 충격을 받고 잎을 안 내거나 작게 내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요. 누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운 곳에다가 열대 관엽을 놓고 키우시면은 아마 상태가 좋지 않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위해서 내려 쬐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필립스 식물 등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스탠드에다가 놓고 이 친구에게 이렇게 주는데, 이 몬스테라는 사실 구석에다 놔두고 키우는 친구인데도 잘 크고 있고, 알보 몬스테라 같은 경우라든지 빨리 번식시키고 싶은 그런 식물이 있으면은 겨울에 잎을 안 낼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사실은 이 식물 등은 저녁에는 꺼주고 낮에만 켜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얼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식물이 있으면은 야근을 시킵니다. 밤에 식물 등을 24시간 틀어주고 한 3일 정도 야근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쉬게 해요. 그러면은 낮에 햇빛을 다시 보여주게 되면 신엽이 나오거든요. 오래 걸리면은 제가 한 달 동안 작년 겨울에 알보 신엽이 안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야근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또 신엽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야근을 시켜서. 너무 오랫동안 야근을 시키게 되면 잎이 누렇게 변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래 시키지 마시고요. 한 3일 정도는 24시간 빛을 식물 등으로 쬐어주면 신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을 만한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엽을 꼭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물하고 빛, 식물 등으로 한번 야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얼음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갈이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분갈이 해도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비료 여러분들 주고 계시죠? 겨울에는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계절 내내 저는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아무거나 챙겨주시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비료 너무 많이 주시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걱정돼서 안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비료를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료를 챙겨주면 아주 신엽이 예쁘게 나와줘서 저는 비료를 한 달에 한 번 겨울에도 실내에서 주고는 합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에는 한 달 정도 쉬어주고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키운다고 겨울에 비료 안 챙겨주면 약간 영양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화학 비료가 무서우면 천연 비료인 빗물 같은 경우를 받아서 주셔도 좋아요. 빗물에는 질소 성분이 녹아 있어서 충분히 그 빗물로 비료 성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식덕 초기 증상이죠. 빗물을 받아서 이제 식물한테 주기 시작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비료로 바꿨습니다. 화학 비료 충분히 주셔도 문제는 없고요. 너무 많이 주시지 않고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조금씩만 챙겨주시면은 충분히 비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형 언제 나오나 보시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빛의 세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라이트 미터라는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 무료 앱이 있어요. 그걸로 다운받으셔서 햇빛이나 식물이 있는 곳에 측정을 해보시면 몇 룩스가 나오는지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낮에 햇빛이 드는 곳에 800룩스 이상의 빛이 4시간 정도는 들어야지 신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니까요. 그것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엽, 특히 몬스테라 신엽 안 나와서 고민이시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본 영상이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식물 신엽 보면서 즐거운 가드닝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는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